안녕하세요. 여기는 지금 오대산입니다. 7월 9일이고요. 지금 밤이 10시를 되어가고 있는데 이 밤중에 들리는 빗소리가 너무 좋습니다. 이 오대산의 빗소리를 듣고 싶어서 일부러 오후에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. 빗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이 사람이 몸이 우리가 수분이 95%가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물을 유독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 물소리를 들으면 영혼이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, 이렇게 깨끗이 닦여지는 느낌, 그런 느낌을 듭니다. 젊었을 때 우리 고시 공부할 때 고시에 떨어지면 항시 사람들이 먼저 가는 데가 동해안 같습니다. 바다 본다고. 근데 그것도 이상한 게 산을 간 사람은 없어요. 나 같은 사람이나 산에 한번 산에 다녔지. 저는 바다 간 적은 없습니다. 그런데 대부분 동해안을 갔고 그것도 또 이상하게 서해안은 안 가요. 이렇게 넓고 망망대해 같은 그런 데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이런 갯벌 있는 데를 말고.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가다가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장애물이 나타나고 그 경계에 걸리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넓고 깊은 푸른 바다를 보고 싶어 한다. 그리고 또 저같이 이제 나이가 이제 50 중반 넘어가고 중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런 빗소리 이렇게 들리고 계곡에 물이 이렇게 풍부하게 해가지고 콸콸콸 내려가는 그런 소리 들으면은 이 세파에 찌든 영혼이 어떤 막 그 환희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제가 살려고 일부러 온 겁니다. 살려고. 왜냐하면 이 세포도 막 그렇게 휴식을 취해달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 요구에 부름에 응해서 급히 왔습니다. 이렇게. 또 여기 오대산을 오면은 이쪽은 명상원도 있고요. 절도 있고요. 템플도 할 수도 있고요. 그렇습니다. 이 오대산은 이 문수동자와 관련된 곳인데 참 여기는 도량이 청정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선방도 많고 참석 그러니까 수행 중심의 그런 도량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된 우리나라에서 제가 집집을 많이 다녀봤지만 참 오대산이 좋다. 이 오대산에만 들어오면은 일단 음식점 먹고 또 다른 별세 밖에 이 5만 가지 사람이 섞여 있지도 않고 그야말로 이렇게 같은 길을 가는 부처님 말에서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법담 한 번씩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음 놓고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차 한잔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세상 살면서 누가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살겠습니까?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좀 맹한 사람이 되고 꼭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얕보고 힐피보고 그런 거죠. 그러니까 다 마음을 굳게 닫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 하면서 모든 만나는 사람도 그냥 그 정도 그 이상도 아니다 라고 하지만 여기는 마음이 오픈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소품이지만은 동자 꽃이라고 합니다. 동자꽃. 이게 동자 나간 스님, 탁발하러 나간 스님을 기다리다가 꽃이 됐다 해서 동자꽃이라고 합니다. 이 꽃도
이렇게 애초 작업하다가 이렇게 깎아진 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살린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만 이 오대산에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대산은 오면요, 일단 월정사가 있고요. 월정사 전나무 숲길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선제길이 있고요. 선제길은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8km입니다. 8km면 그게 한 2시간 반, 3시간은 걸립니다. 그것도 계곡길로 갈 수도 있고, 큰 길도 있고, 이제, 다음 달부터인가,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. 정확한 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전기차가 이제 여기서 다닙니다. 그러니까 승용차는 더 이상 이제 월정사를 못 들어온다. 월정사 그 입구에서부터 상원사까지 전기차가 이제 왕복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오대산은 차소리가 이제 안 들리게 됩니다. 그러면 그만큼 더 도량이 더 조용하고 청정해지겠죠. 그리고 더 고요하고 이렇게 빗소리 저 정적이 감돌수록 이 빗소리도 마음을 다 이렇게 울리고 하듯이. 근데 이게 소리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. 뭐죠? 의상대. 그러니까 의상대사가 공부했다는 강원도 그 양양의 홍련암. 거기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해조음, 파도 소리를 이렇게 들으는 그 알파파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법당에도 이렇게 뚫어놨지만은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이 불법의 여러 가지 수행 중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하는 공부가 가장 빠르다라고 이렇게 경전에 있대요. 근데 그 말을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, 근데 이제 아, 이 빗소리 좋다, 아, 파도 소리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아, 이 빗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그 주체가 뭔가 누군가 그걸 보고 이제 반문한다 해서 바로 그 단계가 있어야 된다. 파도 소리 듣고 이 좋아하는 이 주체가 뭘까? 이 귀가 듣지만 이 귀가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거죠. 근데 귀가 듣습니까? 그러면 누가 듣습니까?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문답이었는데 젊은 시절에 이제 그 수자들하고 같이 저기 저 지리산에 이제 영월암에 갔을 때 그분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신 분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젊은 수자들이 가서 그렇게 물음을 하고 했을 때그 대답이 그 스님의 대답이 그러니까 그 듣는 소리가 귀가 듣는가 누가 듣는가 그 주체가 누군가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. 그래서 그때 그거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. 오대산에 와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어보고 있습니다. 휴대폰 화질도 좋고 음질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이제 고프로하고 니모뷰 그두 개의 액션캠을 가지고 주로 사용하고 사무실에서는 소니 그 촬영용 카메라가 있는데 솔직히 그거를 잘 다루지는 못해요. 그런데 이제 이런 비디오 촬영해서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정도는 이런 카메라가 좋겠구나, 휴대폰이 좋겠다,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빗소리를 같이 한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해 봤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이 빗소리를 들으시고 지친 영혼을 다 휴식을 하시고 근심 걱정 다 덜어내시고 모두 행복하실 때그 좋아하는 그 주체가 누군가 그걸 꼭 방문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